이거 들어보셨어요? 네안데르탈인의 섬유 기술이요.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에요. 2020년에 한 과학자팀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조상을 보는 방식을 재정의하는 논문을 발표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이 발견은 고고학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안데르탈인. 오랫동안 그들은 전형적인 원시인의 이미지에 맞았습니다. 지금 프레드 플린트스톤 같은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네안데르탈인이 진화의 창고에서 가장 뛰어난 도구가 아니었다고 믿기 시작했을까요? 19세기 영국의 지질학자 윌리엄 킹이 등장합니다. 그는 네안데르탈인의 이름을 붙인 사람이었어요. 킹이 발견한 뼈를 근거로 과학자는 네안데르탈인이 지능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는 이후 수세기 동안 네안데르탈인에 대한 고정관념이 됐죠. 하지만 0.6cm 길이의 끈 한 조각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작고 건조한 강 계곡이 바로 위대한 발견의 장소였어요. 고고학자들은 석기 도구 옆에서 끈 조각을 발굴했습니다. 이렇게 꼬인 섬유는 옷을 만드는 것부터 어망을 만드는 것까지 모든 용도로 사용될 수 있었을 거예요. 선사시대에는 이 기술이 상당히 진보된 기술이었는데 네안데르탈인은 이를 마스터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미 초기 인류가 자작나무 껍질로 타르를 만들고 조개 구슬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네안데르탈인의 예술에 대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들은 확실히 원시적이지 않았어요. 끈 부분과 이와 유사한 발견은 우리가 조상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고고학의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예로 들어보죠. 피라미드는 파라오가 기절할 때까지 일하도록 시킨 군대가 건설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유명한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인데요. 그는 10만 명의 남성이 기자의 대피라미드 건설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누구인지, 왜 피라미드를 건설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화가 시작됐습니다. 채찍을 든 감독관의 감독 아래 인간이 끌어당겨 끄는 거대한 석판. 하지만 이집트 학자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대 이집트 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요. 아주 최근에 그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는 노동자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네, 노동자들의 뼈에서 고된 노동의 증거가 발견되었죠. 하지만 건설 산업은 오늘날에도 고된 노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2,000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완공하는 데 거의 6년이 걸렸어요. 이집트에서는 약 20년 동안 3배 더 많은 노동자들이 대피라미드를 완성했습니다. 고대 공학의 인상적인 업적이죠. 동의하시나요? 상급자들은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이집트인들을 잘 돌보았습니다. 그들의 식단은 단백질이 풍부했어요. 그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적절한 보수를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비노동 인구보다 더 잘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건설 현장 근처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빵 항아리와 다른 음식이 있는 베이커리와 기숙사를 발굴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파라오는 결국 괜찮은 고용주였고 취업시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그들은 또한 상형문자로 건축물에 대한 상세한 파피루스 기록을 남겼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지와 비슷한 이 글자들을 읽을 기회가 없었죠. 이집트 학자들도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1000년 이상 동안 아무도 이런 유형의 글꼴을 사용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영어, 고대 이집트어 사전을 펼쳐서 단어의 뜻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하지만 1822년에 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십 년 전 프랑스인들은 깨진 검은 화강암 석판을 발견했습니다. 그 돌에는 고대 그리스어, 이집트 상형문자, 데모틱 문자 이렇게 세 가지로 된 하나의 텍스트가 있었어요. 마지막 글자는 역시 이집트 언어였지만 간소화된 문자였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원전 1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용은 종교적 선언문이에요. 프랑스의 언어학자이자 동양학자인 장 프랑수아 샹폴리옹이 최초로 암호를 해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대 그리스 문자를 잊지 않았죠. 이 프랑스인은 그리스 문자와 이집트 스크립트의 문자를 성공적으로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짜잔! 마침내 상형 문자를 읽을 수 있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화강암 조각의 이름은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 발견의 중요성은 고고학을 넘어섰어요. 로제타 스톤이라는 단어는 영어 사전에도 등재됐어요. 로제타 스톤은 오랫동안 수수께끼처럼 여겨졌던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발견을 상징합니다.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특정 메시지에 기호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기호를 해당 문자로 바꾸어 메시지를 해독해야 해요. 간단히 말해 이것은 2세기 전 과학자들이 로제타 스톤으로 한 일입니다. 하지만 규모는 훨씬 더 컸었죠. 유럽에서 해독된 언어 중 가장 오래된 언어가 뭔지 아세요? 그 이름은 별로 매력적이지 않아요. 리니어 B입니다. 이 문자는 미케네 그리스어에 속해요. 고대 그리스 알파벳보다 몇 세기나 앞선 문자죠. 리니어 A에서 전해진 게 어떤 스크립트인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크레타섬 사람들은 약 1000년 전에 리니어 B를 사용했습니다. 후기 청동기 시대에 이 문자를 사용하던 그리스 문명은 사라졌어요. 리니어 B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더 중요한 것은 애초에 리니어 B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20세기 초에 이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서 에반스경이라는 영국의 고고학자가 그리스 크레타섬의 크노소스에서 거대한 궁전 단지를 발굴한 거예요. 이곳은 수수께끼의 문자를 만든 미노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 궁전에는 약 1300개의 방이 있었어요. 돌고래, 그리핀, 황소 등 다채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이 모든 것이 고고학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어요. 하지만 고고학자들이 처음에 간과했던 가장 큰 발견은 바로 수천 개의 구운 점토 석판이었습니다. 궁전을 무너뜨린 화재가 석판의 보존에 큰 도움이 되었죠. 하지만 석판을 읽는 건 불가능했어요. 알 수 없는 언어로 쓰여 있었기 때문이죠. 과학계는 마이클 벤트리스가 암호를 해독하기까지 반세기를 더 기다려야 했어요. 그는 영국의 건축가이자 암호학자였습니다. 벤트리스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공부했어요. 유명한 고고학자 아서 에반스의 강의에 참석했던 중 청년은 선형 B의 퍼즐을 단번에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1952년에 마침내 해냈죠. 벤트리스의 가장 놀라운 발견 중 하나는 이 문자가 고대의 그리스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암호학은 여전히 리니어 A의 암호를 풀지 못했어요. 이 문자책에는 마이클 벤트리스와 같은 의욕적인 젊은이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미스테리로 남아있을 거예요. 전문 고고학자가 아니어도 됩니다. 바질 브라운은 확실히 그렇지 않았어요. 하지만 1939년 그는 유럽에서 가장 풍부한 초기 중세 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영국 남동부에 있는 서튼후에서 발견한 무덤이었죠. 이 무덤은 돌로 만든 평범한 무덤이 아니었어요. 런던 2층 버스의 3배에 달하는 실물 크기의 선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배 주된 목적 외에도 배 안에는 풍요로움이 가득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거리 그릇, 잔치용 그릇, 황금빛 드레스 액세서리, 고급스러운 직물 등 보물들이 발견됐어요. 고고학자들도 먼 비잔티움에서 온 은제품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도시를 이스탄불로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시대에도 서튼 후에서 차로 며칠 거리에 있어요. 7세기에 음판 하나를 수입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지 상상해보세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때 배가 가라앉았다고 합니다. 영국인들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영국이 없었으니까요. 당시 영국 제도에 살던 사람들은 앵글로색슨족이었어요. 서폭의 잔디 언덕에서 나온 배는 왕의 소유였을까요?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이 지역의 산성 토양은 가능한 모든 증거를 없애버렸으니까요. 아니면 애초에 아무도 거기에 누워있지 않았을 수도 있죠. 중요한 인물을 기리기 위해 세운 기념비일 수도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서튼 후에서 발견된 유물은 암흑기를 밝혀줍니다. 배를 발견하기 전에는 로마인들이 떠난 후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거의 알지 못했어요. 이제 초기 앵글로색슨 사회에 대한 이미지가 훨씬 더 명확해졌습니다. 어쩌면 영국 땅은 고고학에서 다음 위대한 돌파구가 될지도 몰라요.